시골길입니다. 왕복 2차로 가겠습니다. 아이쿠. 다시. 앞차랑 안전거리 충분히 충분하고요. 여기 요거는 네, 과속방지턱 가짜예요, 가짜. 무늬만 과속방지턱이에요. 예. 그리고 자전거 쪽에서 질문하신 것 같아요. 경찰에서 자전거 잘못이 더 크다고 그러는데요. 자전거 가해 차량이라 그러는데요. 자전거 70, 자동차 30 이런 식으로 경찰에서 얘기한대요. 경찰에서는 과실 비율은 얘기 안 하죠. 가해 차량, 피해 차량만 정합니다. 근데 그냥 의기 저 이렇게 얘기는 할수 있죠. 아, 이거 한 7대 3 정도 될것 같은데요. 이렇게 의견은 얘기할 수 있어요. 경찰에서 자전거 70, 자동차 30이라고 하는데 맞나요? 자전거 잘못이 크다면 왜 그런가요? 과속방지턱에 속도를 줄이지 않았는데 그 무늬만 과속방지턱 이건 문제가 아닐까요?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누가 더 잘못이니? 자전거 운전자는 억울하신 것 같아요. 자전거가 더 잘못입니까? 블박차가 더 잘못입니까? 자전거가 신호등 없는 상거리 선진입했는데 근데 왜 제가 가해 차량이 돼야 되나요? 투표 시작! 블박차가 더 잘못이라는 의견도 10% 있습니다. 자전거 더 잘못이라는 의견도 90% 있습니다. 선진입은요, 안전하게 다 빠져나갈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선진입이어야 돼요. 현저한 선진입이어야 돼요. 예컨대 자동차가 한 50m 정도 떨어져 있었다. 여기, 지금쯤 자전거가 여기서 들어오더라. 근데 블박차가 엄청 빨리 시속 막 백몇십 킬로가 들이받았다. 근데 그렇다고 그러면 자동차가 가해 차량이면서 100% 될 수도 있습니다. 근데 자전거가 여기. 예. 지금 이 길쭉해 보여서 그렇지, 요 컨테이너 얼마나 될까요? 컨테이너 길이가 10m 정도 되나? 요거 얼마 안 돼요? 한 20m 될까요? 자전거는 어떻게 해야 돼요? 좌회전하기 전에 직진하려는 차가 있으면 양보해야 되죠. 근데 자전거 그냥 튀어나왔어요. 이건 차 대차 사고입니다. 자전거가 이렇게 급하게 나오잖아요. 예. 이거는 경찰의 판단이, 아, 물론 제가 말씀드린 정답은 아니에요. 그러나 여태까지 제가 봐왔던 사건들, 제가 그래도 6천 건 넘게 소송을 했지 않습니까? 그 소송 경험에 의하면 자전거 잘못이 더 크고요. 그리고 경찰관이 그냥 의견, 내 생각에는 7대 3 정도 될것 같은데요. 예, 저도 그 의견에 동의합니다. 여러분들 중에 10%는 블박차 잘못이 더 크다고 그러셨는데요. 네, 자전거 여기서 멈춰서, 자전거는요, 요차 지나가면 바로 가야지 그러신 것 같아요. 그러면 안 돼요. 큰일 납니다. 직진 대 좌회전일 때, 좁은 길대 넓은 길일 때, 그럴 때는 직진 차가 우선, 넓은 길 차가 우선이고요. 현저한 선진입일 때만 우선권이 있는 겁니다. 크게 다치지 않으셨기를, 얼만큼 다치셨나요? 응? 16주? 크게 다치셨네. 어디를 다치셨는지 모르겠네요. 다리 골절만 써져 있는데요. 아, 다리 골절. 머리 다쳤으면 진짜 큰일 날 뻔했죠. 예. 저럴 때 경찰에서는요, 블박차의 속도를 분석할 겁니다. 그래서 속도가 제한 속도보다 20km 초과했다. 그러면은, 당신 속도 위반 사고야. 그리고 많이 다쳤으니까 재판받아야 돼. 그럴 수 있습니다. 속도 위반이라면 20km 초과했다고 그러면, 그럴 때는 블박차를 가해 차량으로 처리할 가능성도 있어요. 근데 그렇게 아주 빨라 보이진 않죠. 예, 자전거 운전자 많이 다치셨는데, 제가 자전거 더 잘못이라고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. 예, 그러나, 법원에 가면 자전거 잘못을 더 크게 볼것 같습니다. 그리고 운전자 여러분들은요, 이런 사고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. 네, 이런 데 가려서 안 보이잖아요. 이 정지선은 멀리서 보일 수도 있겠죠? 그럼 이것은 신호등 없는 교차로예요.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는 직진차가 우선이지만, 그러나 만일에 대비해서 첫째 서행, 둘째 좌우가 보이지 않을 때는
일시정지 두 가지 필요합니다. 만일 여기가 중앙선이 있는 곳에서 중앙선이 쭉 이어져 있는 곳에서 자전거가 갑자기 푹 이렇게 나왔다. 그러면 경우에 따라서는 자전거 100% 될 수 있어요. 경우에 따라서. 이곳이 제한속도 60이다. 예를 들어서요. 제한속도는 얼마인지 모르겠어요. 제한속도 60인데 여기서 예. 이거보다 좀 더 일찍 발견한다 그러면 이때 60이면은 34m가 필요해요. 근데 이게 여기 한 20여 m밖에 안 돼 보이는 것 같아요. 여기 중앙선이 계속 이어져 있으면 자전거 100% 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중앙선이 끊어져 있는 곳, 네, 요런 데서는 만일에 대비해서 항상 속도를 줄이시고요. 진짜 이분 머리 다치면 큰일 날 뻔했어요. 그래서 운전자 여러분들은 자동차 종합보험에도 가입돼야 되고요. 그리고 또 운전자 보험도 필요합니다. 만일 저분이 머리를 크게 다쳐서 중상에 해당된다고 그러면 그러면 형사합의가 필요할 수 있고요. 경우에 따라서는 재판까지 받을 수도 있습니다.